이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박효신 씨는 진짜로 박효신 씨에게 수치예요. 예? 네? 저는 음악을 사랑할 뿐이야. 좀 제대로 좀 불러볼 수 없어요? 자, 안 되겠어요. 박효신 씨의 숨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자, 오늘 성지합창단 여러분들, 전상근 씨의 노래입니다. 아,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삼이 말해봐. 이 새끼 마이크 안 줄여? 네, 죄송합니다. 어, 마이크 좀 줄여. 줄였습니다. 어, 그래 알겠어. 자, 송즈. 네. 오케이, 좋아. 자, 삼삼아. 예. 콧구멍 쳐 막아버릴까? 코르크 마개로? 죄송합니다. 휴지 말아가지고 콧구멍에 쑤셔 넣을까? 1번 할 사람 거수. 송즈야. 송즈. 자, 시작.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 뱉은 말. 선생님은 이렇게 가다듬어서 될 친구 같은. 아 씨발. 박규화. 박규화 대답 안 하니? 아 예 선생님. 맞을래?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진 줄 알았어요 선생님. 집중들 안 할래? 죄송합니다. 자 송지야. 대답 안 할래? 네네네네. 맞을래? 죄송합니다. 그래 자 송지야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네. 지적을 해줘도 될 친구들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가르쳐주면서 하거든. 네네. 아 제가 음역대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벚꽃 엔딩 그저 버스커 버스커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때나 들어와. 어 그래 들어가고. 들어가. 그러면은 2번 한번 할 사람? 2번 마스터요. 2번 마스터야. 네. 너 스피커로 들어? 네. 맞을래? 맞아요. 아, 끌게요. 이어폰 없어? 꼽을게요. 빨리 이어폰 꼽아. 네. 다른 거 꼽아버리기 전에. 박규화. 예, 선생님. 어, 규화 너 2번 할 거야? 예. 자, 그러면은 2번 할 친구가 2번 마스터랑 우리 박규화랑 두 명이야. 일단 2번 마스터 이어폰 꼽았니? 네. 그래 그래. 자 그럼 너 진짜 이번 마스터 했다니까 나 선생님 좀 기대 좀 해볼게. 네. 아닌 것 같으면 선생님 그냥 바로 너 강퇴해도 되니? 네. 오 자신 있나 보네. 네. 너 말투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왜 까불어? 죄송합니다. 자 갈게. 시작. 다시 사랑하는데 너는 내 곁에 없던 걸 알아. 너는 내 곁에 없던 걸 알아. 이런 느낌이거든? 네. 할 수 있겠어? 네. 아, 해봐봐. 너는 내 곁에 없던 걸 알아. 이번 마스터라고 하지 않았어?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들어가자. 너는 너무 근자감에 쩔어 있다. 안녕하세요. 가성 듣고 실망했어. 네. 가봐. 용팔아. 네. 네. 아 용팔이 말고 그래. 규화야. 규화야. 네 선생님. 자자자자자 방송 소리 다들 꺼놔라. 오리날다야. 네 선생님. 와 너 진짜.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 미워.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자 다들 저기 내가 호명하는 친구들 빼고는 다들 PTT 해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용팔이 아, 이제 규화였지? 그래. 예 규화 규화요. 그래 규화야. 어. 예. 어 선생님 화날 뻔해가지고 미안하다. 예. 자, 자
웃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어때? 선생님이 불렀을 때 느낌이? 느낌 있어요, 선생님. 야물딱지지. 야물딱지요, 선생님. 그지? 예. 아주 존물딱지, 아주 신물딱지지. 예. 이렇게 좀 예.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거 반이라도 해봐.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시작.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오. 너 먼저 떠나고 오. 혼자 남겨진 나는 어머.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야, 너 잘한다. 규하 잘하네. 규하야. 예, 선생님. 오, 노래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다. 가성 좋다, 야. 아, 감사합니다. 흠잡을 부분은 굳이 얘기하자면 내쉬며 걷는다. 이 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 예, 예. 살짝 숨이 딸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연습 조금 네. 하고 저기 네. 닉네임 앞에다가 삼 그리고 소가로 한번 붙여주고 박규하라고 붙이면 되겠다. 응? 2번 달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2번 네. 2번 그렇지. 네. 소가로 숫자 네. 쓰고. 네. 2번이 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아주 스타트가 좋아요. 자, 1번 할 친구 있나? 거수 해볼래? 저 해보겠습니다. 용팔이 할 거야? 네. 그래 가자 시작. 다 끝이라고. 너무 음을 끈다. 다 끝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허 이런 에헤이 씨발. 방송 소리 한번 겹쳐가지고 에헤이 씨발. 아, 한 번만 더. 자, 잘 들어. 다 끝이라고 넌 이렇게 불렀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좀 더 높게. 다 끝이라고 시작. 다 끝이라고. 또 그러네. 고. 아, 약간 끄는 게 문제인가요? 그렇지. 내가 방금 아, 얘기했잖아. 왜 이제 알아먹은 척해? 아, 좀 방송 소리랑 좀. 왜 이제 알아먹은 척하고 또 해서 또 똑같이 부를 거면서 왜 또 아, 되풀이해? 아, 바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뀔 수 있어? 네네. 아이고 해봐. 다 끝이라고. 근데 우리... 근데 안 돼. 안 되나요? 음색이 좀 별로야. 아, 선생님. 들어가라. 예. 그래 자. SG 원넓이 왜 불렀어? 네, 선생님. 저 1번 해 보겠습니다. 1번. 그래 그래. 네. 자, 혹시 원넓이 말고 1번 도전할 친구 있나? 저요, 선생님. 그래. 안농하세오랑 SG 원넓이랑 누구 둘이 한번 시켜 볼게. 자, SG 원넓이부터 한번 가 보자. 자, 네. 시작. 자.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무지개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음색은 약간 흡사 닐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음색이거든? 네, 선생님. 근데 몰입이 좀 안 된다. 너의 음색은. 맞지가 좀 더 않네.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수준 미달이야. 다시 한번 말해줘. 아니요. 수준 미달이야. 네. 나가. 이제 성지 판접으로 가겠습니다. 성지 카센터로 가서 취직해. 네. 들어가. 자, 마마마마야. 아씨. 뭐 하는 거야? 부배야? 아니야. 왜, 뭐 하려고 왔어? 1번이야. 1번? 자, 마마마마부터 가보자. 자, 시작.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음정이 좀 안 불안해. 음정이 불안해. 다 이거 할 때 다들 바이브레이션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그냥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되거든? 근데 다들 이상하게 부르네. 나가. 야삐. 야삐. 자, 방금 들어온 친구. 예, 선생님. 어, 어디 하려고 하니? 저 1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자, 너 제발 너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1번 파트가. 자, 시작. 어, 씨, 그 바이브레이션 진짜 들어봐. 아니 그냥 말하듯이 하면 돼. 이게 네. 왜 안 되지? 다 끝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 바이브레이션 강박증 걸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강박증 생겨가지고. 편안하게 부르면 되거든. 네. 자, 시작. 다 끝이라고. 또 고. 이지랄하네.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애국가 불러봐. 동해물과 백 바이브 넣습니까? 바이브레이션 안 넣고 하네. 백도 저기 뭐야 그 애국가 부를 때는. 네네. 근데 왜 가요 부를 때 이렇게 저기 그게 나오지? 바이브레이션 아니, 나오지? 힘 빼보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이야. 시작. 다 또 다 끝이 사랑해줘요. 이 새끼 하동균 가네. 진짜 자동으로 나옵니다. 고쳐야지. 그거 못 고치네. 바이브를 안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시작. 다 끝이라고. 이 씨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가 나가. 아 나가 나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바이브레이션 강박증 걸린 친구들 있네. 자 노래 핵자람. 네네. 오케이 3번 하려고 왔지? 네. 오케이 3번 바로 간다. 에이? 네네. 어 시작.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잠깐만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노래를 막 늘어뜨려. 테이프 늘리듯이 박자 정확하게 밀고 가야지. 아 네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또 늘어진다. 왜 그러지?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렇게 느리게 가버리거든? 정확하게 아, 한 좀. 다시 해볼게요. 노래를 별로 안 들어봐서. 자, 시작. 아, 들려달라고? 어. 아, 또 여기서. 야, 잠깐만.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지 못했어. 이런 느낌이야. 아, 좀 그런데. 아, 3번 뽑기는 좀 아깝다. 나가보겠습니다. 어, 들어가. 자, 우리 교대장 1번 하려고 왔다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교대장 시작.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다시 마주하지 말자. 좀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작.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아이씨벨. 다시 마주하지 말자. 아, 아 잠깐만. 어우 씨발이다. 어우. 잠깐만. 다시 마주하지 말. 아 잠깐만. 너 때문에 씨발 나 너 때문에 죽겠다. 잠깐만. 잠시만요. 마주하지 말자. 다시 아, 마주하지 말자. 아 말자. 다시 마주하지 말자. 오케이. 말자.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시작. 우리 다시.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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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못해. 네 죄송합니다. 어 들어가라. 박효심. 네. 어디 하려고 왔어?
1번이죠. 아 진짜 왜 웃으시죠? 아니 박효심 씨. 네. 아 진짜 그 언제까지 이렇게 박효신 씨를 자꾸 이렇게 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연예인을 따라하는 그런 부리들이 있어요. 뭐 너훈아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그 뭔가 자기가 따라하는 가수들의 어떤 그 느낌을 딱 살려서 하는데 예. 박효신 네. 씨는 진짜로 박효신 씨에게 수치예요. 예? 저는 음악을 사랑할 뿐입니다. 목소리 감성 지리네. 자,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시작. 으차 기시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기대에게 저 희미로 내뱉는 말.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짜증나. 짜증나 이거 들으면 짜증나. 예, 박효신 씨. 네. 저 좀 제대로 좀 불러볼 수 없어요? 자, 안 되겠어요. 박효신 씨의 숨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되겠냐, 씨. 이런 개새끼가. 크스야. 네. 바로 가자. 시작.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와우 와우 잘한다. 발성이 돼있다. 아, 이 친구 살아있다. 좋습니다. 4번은 크스입니다. 아야 바이브레이션 뭐야. 아니 애들 1번 왜 이렇게 못하지. 1등 간대겠다. 나가.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아무 말 말씀해 주셨는데. DJ 세윤 탈락! 와, 1번이 진짜 어렵구나. 얘들아, 너네 이걸 왜 이렇게 못하니. 그냥 정말 간단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니네처럼 타타 진짜 한 50% 이상이 타 이 지랄에. 안녕하세요 시작. 다 어. 끝이라고. 그렇지.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좋아.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우와 처음으로 내뱉은 말. 잘했어. 안녕하세요 잘했어. 이 친구 1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붙여. 꼬꼬까까.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비 3번도 하고 싶다고 그러네. 채팅창에서. 안 돼. 자, 안기모 띠 주는 나무 시작. 자, 이천이, 이천이. 자, 닉네임 이천이. 이천이 슛.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몇 살이야? 18살이야. 한 번만 더 불러볼까?
네. 시작.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없어. 이거 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거 끄는 거거든. 이거 아니야.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 네. 차이를 알겠어? 네네. 해봐.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없어. 근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잘하긴 한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성 그 저 객원 그 합창 멤버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시켜볼까요? 약간 이제 중간에 이제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좀 몰입을 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남자로 가자고 자꾸 남자로 가자고. 아, 좀 아쉽긴 하다. 아, 저기 이천이. 네. 너가 제일 잘하는 노래 하나 살짝 하고 가. 사랑해요. 별로 없어. 뭐라고? 아니야. 사랑이랑 별로는 없어. 이거 밖에 연습 안 해가지고. 아, 그래? 너 잘하는 노래 다른 거 없어? 혹시 보여줄 거 없어?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에란 시벨. 우준승. 시작. 잠시만요. 시작. 할게요. 자, 3번 시작.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아, 역시 준승이다. 오늘 또 역시 우준승. 어차피 우승은 우준승. 자, 우준승 3번 달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가성으로 하라 그러는데 사실 준승이가 가성 이거 진성 방금 버전도 좋았어요 저는. 예. 자, 이 뒷부분 한번 브릿지를 애들이 도전할 수 있을지 4호 4호가 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자, 혹시 4번아. 네. 뒷부분은 잘 모르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는 뭐야? 준승이는? 알아요. 준승이는? 네, 저도 알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이거 뒷부분 한번 조져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은 내가? 마지막 이 부분 뭐 제가 해도 되죠?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자기 파트 다들 숙지됐지? 이거 역대급으로 길다 얘들아. 예. 자, 성지합창단 오늘의 도전곡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자, 저까지 이렇게 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지? 시작.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아직 사랑하는데 너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너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나는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돌아오지 않으니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를 품에 안고 싶어. 그날 그대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 바래왔었다고. 와. 대박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지합창단 오늘 도전곡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테이크인데 아주 잘 됐던 것 같고요. 다들 너무 고생했고 오늘도 준승이도 고생했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어. 근데 마지막에 좀 긴장했어. 그래가지고 가성이 좀 안 나오더라. 아, 이런 씨야발. 그냥 갈게요 그냥.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좋죠, 전상근 이 노래.